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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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응? 아, 아니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냐? 색깔을 바꾸고 있어요. 아이고, 그만들 하고 이리 오거라. 휘연아, 쌀가루는 말이다, 쌀을 물에 약 10시간 동안 불렸다가 갈아야 잘 갈아져요. 예요? 그렇게 오래요? 그럼 어떡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우와, 역시 우리 뽀글이 아저씨라니까요. 이제 쌀가루를 예쁜 색깔로 만들어볼까요? 우선 시금치는 물만 붓고 갈아도 되는데 단호박은 꼭 찐을 갈아야 한답니다. 근데 단호박은 어디에서 났어? 예매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예쁜 색깔 쌀가루 만들기 시작! 삭가야 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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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삭고 저렇게 삭고 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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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삭고 저렇게 삭고 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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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삭가 삭가 예 우와, 쌀가루 색깔이 대청색이 되었어요. 우와, 예쁘다. 그럼 노란 송편을 먹을 수 있겠다, 그치? 그치네, 넌 가서 나 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휘연아, 꼬야가 빨리 요리하란다. 네, 이제 예쁜 색깔 반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반죽에 물 3큰술을 넣고 반죽 시작! 잠깐! 휘연아, 반죽할 땐 뜨거운 물을 넣어라. 그래야 떡이 쫄깃쫄깃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 시작! 우리 꼬마 요리사, 반죽하는 실력도 늘었는걸? 당연하죠, 뻐글이 아저씨. 손만 계산이 아니면 등어를 읊는데요. 뭐야,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야. 아이고, 우리 꼬마 요리사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많아요. 아, 긴장대로 말이야. 우와, 꼬마 요리사 표 반죽 완성. 빰빠라빠빰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젖은 면보로 덮어주거나 비닐봉지 속에 넣어줘야 해요. 에이, 금방 송편 만들 건데 뭐하러 그래?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거든. 친구들, 내 송편 속을 만들어줄 건데요. 전 땅콩부터 다져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송편 속을 넣을 때 흐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섞어보겠습니다. 아유, 하루 종일 섞기만 하겠다. 어? 근데 휘연아, 제일 예쁜 색이 빠졌다. 어, 정말 붉은색이 빠졌네? 어떻게 하죠? 붉은색? 가세 고구마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고구마요? 그럼 그에 와야지요. 낫겠다.
응? 우와! 뿌야! 저기서 아이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나 봐요! 뿌야, 우리 가보자! 고구마론 붉은색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아이 참 뽀글이 아저씨, 얼마나 힘들게 키운 고구마인데. 걱정 말아요. 이럴 줄 알고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어? 뭘 만드셨어요? 뭘 만드신 거예요? 자색 고구마를 쪄서 껍질 벗기고 으깨서 쌀가루에 섞었지롱.